안녕하세요. 밥돌이형이에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버섯을 전으로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로롱. 자, 오늘 준비물을 볼까요? 팽이버섯 230g, 느타리버섯 291g, 새송이버섯 258g, 표고버섯 82g을 준비해 주세요. 버섯을 손질해 볼까요? 팽이버섯은 3등분으로 썰어 주세요. 새송이버섯은 세로로 얇게 썰어 주세요. 이제 계란물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 10개를 투하해 주세요. 퐁당퐁당 휘리릭 잘 저어 주세요.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제 기름을 두르고 새송이버섯전부터 만들어 볼까요? 새송이버섯을 계란물에 묻혀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하게 뒤집어가며 구워주세요. 버섯을 계란물에 넣어 잘 저어주세요. 먹기 좋게 한 숟가락 정도 덜어 구워주세요. 이제 느타리버섯전에 필요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1컵, 계란물, 물 적당량을 넣어주세요. 휘리릭 휘리릭. 느타리버섯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느타리버섯도 한입 크기로 적당하게 덜어 맛있게 구워주세요, 로롱.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은 남은 반죽에 묻혀 구워주세요.
정말 맛있겠죠?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오늘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아참,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